엄마 없이 못 사는 엄살쟁이들. 엄살쟁이들의 아주 특별한 고생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엄살쟁이들을 소개합니다. 어디지? 첫 번째 엄살쟁이는? 아, 이거 불편해. 자존심 센 부산 사나이. 자기 생각이 뚜렷한 승범이. 그리고? 아, 집에 가고 싶다. 마음 약한 꼬마 신사. 친구가 가장 소중하다는 민준이. 마지막으로? 아, 왜 이러고 살아야 돼요? 당찬 꼬마 여장부. 싸우는 건 두고 볼 수 없다는 영지. 새 엄살쟁이들에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여행지는 경상북도 성주군. 시골이야, 시골. 이건 귀환대 귀환? 아파트도 없고 이상해요. 너희가 사는 동네랑은 좀 다르지? 여기는 옛 모습이 남아있는 민속마을이란다. 어, 양주자 어서와. 계세요?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와라. 반갑다. 그래. 이분이 아이들과 함께 지낼 분이십니다. 전통에 대해 알려주시겠대요. 이게 뭔지 아니? 곡감? 곡감? 이거는 강정이야, 강정. 어떻게? 우리나라 서적적인 음식이야, 이게. 쫄깃하고. 그렇지? 맛있어. 어, 맛있어. 저기 할 이름 뭐예요? 여기가 궁금하지? 네. 어떤 요시? 이쁘나? 네. 뭐게? 이거 이름이 뭐지? 한복. 한복이지? 네. 그래, 너네들도 시골에 왔으니까 옛날 옷을 옛날 사람처럼 잘 한번 지내보고 재밌게 놀다 가자. 네. 네. 자, 우리 엄살쟁이들 한복을 입고 생활하게 됐네요. 네. 지금 입어요? 응. 이것도 옷인가? 영지야, 왜? 뭐가 잘 안 돼? 남자는 쉬운데 여자는 진짜 어렵다. 아, 힘들어. 시작부터 쉽지 않지? 이렇게 입는 거 맞아요? 한복 입기 어렵지? 네, 나도 어려웠어요. 옛날에 어르신들 다 이렇게 입었답니다. 응? 내가 허리 띈 줄 알았다. 근데 이거 머리 왜 해야 해요? 어, 이거 눈이. 일하면 힘들겠지? 네. 땀도 흐르고, 그치? 네. 얘를 보자. 한번 보자. 아이고, 이뻐. 인물이 훤하네. 아이고, 이뻐. 됐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에 편안함까지. 수수한 매력을 뽐내며 시간여행 준비 완료! 아이들이 변신하자마자 무언가 준비하시는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이제 시골에 왔으니까 시골에서 이거 한 귀한 거니까 보고 또 같이 일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숨은 물건 찾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보려고요. 할머니의 보물창고에 가득 채운 옛 물건들 찾는 놀이를 하면서 전통 물건에 대해 알려주시겠다네요. 찾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과연 어떨까요? 아이들이 찾아야 하는 건 인두 광주리 호미 호롱입니다. 얘들아, 나와. 그래, 어서 나와. 네? 할머니랑 재밌는 놀이 하자. 네. 어서 나와. 그래. 뭐 한다고요? 보물 찾기 할 거예요. 호롱불도 있고, 호롱불. 난 그런 거 모르는데. 아, 이거 그때 찾아봐봐. 그리고 호미. 호미? 광주리. 다 기억했어? 네. 네. 그럼 이제 찾아봐. 그 찾으면 저도 나갈 것 같은데. 호롱불 먼저 인도 찾고 있어. 우리 저기 하려고 한 팀이 남았지? 어. 그래. 같이 한번 잘 찾아봐. 여기 있을 것도 같아요. 여기 뭐 찾으러 왔어? 호롱불이요. 너네 호롱불 뭔지 알아? 파리 잡는 거. 파리 잡을 때 쓰는 건 파리채 아닐까? 물건 같은 건 안 보이는데. 여기서 없을 것 같고. 뭔가를 발견한 승범이. 모르겠어.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좀 무거워. 이거 호미 아니야? 호미? 이게 뭐라고? 호미. 얘들아, 호미 아닌 것 같은데. 좀 웃기신가 봐요. 재밌네. 요즘 애들이 아무래도 모르니까 또 시골에 안 산다면은 알 수가 없어요. 너희 이래서야 오늘 안에 다 찾을 수 있겠어? 난 못 찾는다야 한 표. 어? 민준이 못 찾았구나. 이렇게 할 때. 근데 그거 이름이 뭐야? 어. 아, 광주리. 광주리 아닌데. 이게 바로 호미야. 광주리? 야, 광주리 찾았어, 광주리. 이게 광주리야. 어, 내가 찾았어. 너희 신났구나. 광주리 찾았다. 제대로 다 찾은 거 맞아요? 어, 근데 어떡하니? 틀렸다? 응. 아, 잘못 찾았는데? 다? 어. 다 잘못 찾았네. 이거요? 이게 뭔데? 광주리. 그게 호미. 응. 할 때 풀, 이렇게 뽑고 할 때 하는 호미. 그럼 나머지 한,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잘했어. 호미는 밭일 할 때 쓰는 거고, 호롱은 어둠을 밝히는 도구야. 광주리는 지푸러 만든 바구니고, 인두는 옷을 다릴 때 쓰는 거란다. 이제 잘 알았지? 할머니 찾아간 다 못 찾았지? 네. 그러면 벌칙이도 있어야 되겠지? 네. 자, 여기로 가서 도라지 캐서 와, 도라지. 네. 도라지께서 맛있는 저녁 해줄게. 네. 도라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도라지, 요런 모양이지. 네. 어, 요런 모양 한번 만져봐. 근데 홍성 같아. 차갑다. 차갑다. 겨울이니까. 요거 뿌리 상하지 않게 이렇게 캐가와, 이쁘게. 네. 네. 갔다 올게요. 네,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어서 다녀와. 얘들아, 이번엔 잘해보자. 다 좋은 집이었는데 왜 우리만 옛날 집에서 살지? 여행지, 여행 오면 어떤 집에서 살아보고 싶었는데? 넓은 집. 난 부잣집이야. 저는 부잣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도라지가 어딨대?